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애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조금 전에 우리 한근영 사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한민국에 300명 국회의원이 있지만 조원진 대표님 빼고 나머지 299명 국회의원보다 능력이 10배, 100배 더 나은 분들이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가치인 대한민국을 살려주실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무너져가는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셨고 우한 폐렴도 우리를 막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을 지켜줘야 하는 문재인 씨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중국의 문을 잠그고 있는데 우리는 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씨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화당의 당원 여러분들이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세력으로 성장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들이 왜 탄핵의 강을 건너자, 탄핵은 역사에 막히고 묻어두고 가자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탄핵을 정당하게 잘한 것이라면 총선을 앞두고 그 탄핵의 정당성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홍보를 하면서 표를 달라고 해야 되는 게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탄핵 무효, 원천 무효를 외치고 있는 공화당 당원들이 무서워서 탄핵을 묻으려고 발광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묻는다고 해서 탄핵이 묻혀지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 목숨보다도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이 탄핵 무효 아닙니까? 지금 보수우파라고 자칭하는 자유한국당 정말 한심해도 너무 한심합니다. 저도 과거에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두 번씩이나 받고 당선이 되어서 지역에서 의정생활을 해왔지만 자유한국당 국회에 몸담고 있는 국회의원들 지금 대한민국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를 하고 배지를 반납하고 이번 총선에서 나오지 않겠다고 불출마 선언을 해야 그게 국민을 위하고 보수 우파를 살리는 길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제가 많은 분들 앞에서 욕을 하면 안 되겠지만 이 한마디로 그들을 심판하고자 합니다. 자유한국당 배지 달고 있는 국회의원들 이놈들 국민을 배신한 역적들입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대한민국 유권자 여러분들이 심판을 해야 됩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는 우리 공화당의 후보들 지금 언론에서도 대한민국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공화당의 인재 영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인재 영입이 되고 있는 우리 공화당의 영입 후보자들을 조원진 대표님께서 잘 다듬어 주시고 대한민국의 정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실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오늘 갑작스럽게 무대에 올라오긴 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을 모시고 마이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좀 두서가 없습니다만은 단 한 가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우리는 그 어느 세력이 흔들어도 조원진 대표님과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들이 손에 손을 잡고서 끝까지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 화이팅!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 화이팅! 조원진 대표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마지막 보호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심입니다. 문재인 정권에게 고합니다. 내 목숨 가져가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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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화당 똘똘 뭉쳐 4.15 총선 혁명을 이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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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